국가 단독 보도한 것입니다. 특종 보도입니다. 이재명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이재명이가 이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원순 오고돈의 그 성범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직접 이제 국민에게 사과를 검토한다. 검토하겠다. 이런 아주 특이한 소식입니다. 급하긴 무척 급했나 봅니다. 왜? 이 박원순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못하게 했습니까? 피해 호소인 하면서 피해 여성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부르지도 않던 사람들.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정부에서는 금기시했던 그분. 그분의 그 성범죄 문제. 죽음을 불러일으킨 그 성범죄. 그 문제, 오고돈 또 성범죄, 직접 사과를 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동아일보의 특종 보도입니다. 대선이 이제 20일 나오니까 좀 상당히 좀 하긴 급했나 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쉬쉬했던 피해 호소인 해서 한참 말이 많았던 이런 내용까지 이제는 끌어다가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흘러서 역사가 흘렀는데도 이제 사과를 검토하겠다 그랬습니다. 아마 큰 잘못은 했나 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고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 민주당 소속이었던 광역자치단체장에 관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씨가 최근에 선대위 여성위원회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권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는 일정을 검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이 후보가 직접 나서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성범죄를 사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앞서 당 지도부가 여권 인사들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 사과는 했지만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었다면서 이 후보가 이 문제를 매듭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씨가 직접 사과를 검토하고 나선 건 이른바 이대녀, 20대 여성들, 2030 세대 여성 유권자 등의 표심을 염두에 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을 동아일보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30 세대 여성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이 후보는 아직 이 유권자층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지를 끌어내야 이게 뭐 지지율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은 했겠죠. 민주당 관계자는 N번방 잠입 취재를 통해 가지고 디지털 성착취범을 고발하던 활동가 박지연 씨를 영입을 했습니다. 또 데이트 폭력 처벌법 제정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로 최근 여성 표심이 변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가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리얼메타 조사 결과에서 20대 여성 지지율은 37.7%입니다. 이번에 13일 날 발표된 결과, 이재명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37.7%가 여성 지지율입니다. 일주일 전 같은 조사에서는 29.1%보다 8.6포인트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 홈페이지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뒤늦은 사과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몇년 지난 걸 가로눈 까서 지금 와서 사과를 하면 뻔할 뻔짜냐라고 이렇게 역효과를 나타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14일 민주당 의원 20명이 당내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에 대해서 공식 사과한 것도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의 직접 사과에 힘을 보탠다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참으로 골치 아픕니다. 하긴 상당히 급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선거의 귀재라고 보이는 이재명 씨가 이제 박원순 오고돈 성범죄를, 그 지나간 몇 년입니까? 이런 성범죄, 부산시장, 서울시장, 하필이면 서울특별시장, 부산 직할시장을 날려버렸던 그런 성범죄, 직접
사과를 하겠다는 것,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거가 22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소위 성장, 자본주의의 성장, 또 자유주의의 성장, 또 시장경제의 성장. 이것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귀로에 서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권교체, 이건 국민들이 56%가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